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번지수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오수 총장이 사직서를 던져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자신의 신복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여 검찰 친정체제와 검찰공화국을 노고라하는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는 길을 닫은 채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장악 시도를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표입니다. 무엇보다 명분 없는 검찰 기득권 보호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검찰총장의 임기를 깨트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선택입니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보며 가장 불안해한 것은 검찰 권력의 강화와 남용입니다. 지금도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없애는 검찰인데 여기에 힘을 더 실어주면 무소불위 검찰이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영화 더 킹에서 지검장은 후배 검사에게 내가 역사하고 이 나라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이 대사가 영화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찰의 오만과 특권을 없애자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는 경찰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로 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경시해왔던 권력기관들을 이제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분출하였고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시기상조다, 정략적이다 라는 보수정당, 검찰, 보수언론의 삼각저항 카르텔에 막혀 좌절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민생과 개혁을 제대로 하라고 부여한 입법 역량의 발의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짐이 무겁고 갈 길은 멀지만 그 절반을 차지하는 수사권 분리가 이루어지면 권력기관 개혁 속도가 지금보다 몇 배 더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부터 당장 견제와 균형으로 달라진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친구 구하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과 허물에 대한 무책임한 감싸기입니다. 윤 당선인은 40년 지기 정호영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우정이 아니라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자기 변명의 연속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의혹과 턱없이 부족한 해명에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입니다.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위기를 모면해보자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자녀는 아빠 찬스로 의대에 입학하고 아빠는 친구 찬스로 장관이 되는 불공정과 특혜의 커넥션을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입시비리, 병역비리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싸늘한 민심을 직시하고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인사검증 기준과 검증 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할 때부터 예견된 인사 참사입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왜 인사검증 기준을 내놓지 않은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한 방에 날려버린 어퍼컷 내각입니다. 인사 참사의 모든 책임은 내각을 친구와 동문, 신복으로 가득 채운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함량 미달 후보자들을 지체 없이 지명 처리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